열심히 만들어 보았어. 관심 있는 주민분들 모아서 설명회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서. 어때? 나 진짜 도안건설이랑 소송을 해보겠다는 거지? 너 여기 들어올 때 뭐라 그랬어? 신경 쓸 일 없게 주죽은 듯이 조용히 상담만 한다고 했어? 안 했어? 너 신경 쓸 일 없게 조용히 진행해 보려고 했지. 근데 어제 네 얘기 듣고 생각이 싹 바뀌어버렸지 뭐야? 뭔 소리야? 그니까 같이 싸우자고 그러는 거잖아요. 아저씨 혼자 말고. 아저씨가 당한 고통 다 배상받고 그놈들이 이딴 아파트 다시는 못 짓게 해줄게. 야, 그건 어제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한 말이지. 그냥? 무슨 그런 멋진 말을 그냥 해. 사람 설레게. 뭘 또 설레? 같이 싸워주겠다는데 설레지 그럼. 아니, 건설사 쪽 하자를 증명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? 어렵지,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. 해외 판례도 찾아보고 하면 방법은 나온다고. 설사 방법이 있다 해도 16년 된 아파트다, 이거. 100%죠. 그러니까 같이 판례를 만들어 보자고. 같이 뭘 만들어 보자고? 대법원까지 가자고.